안녕하세요. 삼성 갤럭시 정글러를 맡고 있는 하루 강민승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직 라운드 중이라서 네. 앞으로 더 연승 계속 하고 싶고 그렇게 막 신나지 않네요. 신나는 기분 내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라인전 좀다 보통 이상으로 하는 팀? 네. 그런 팀인 것 같아요. 다 보통 이상으로 하는 팀인 것 같아요. 저희가 최근 스크림이 거의 다 이겼긴 했는데, 예, 그래서 초반에만 좀잘 풀리기만 하면 무난히 빠르게 끝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긴 했어요. 저희가 원래 그 1레벨 때 랭가랑 서로 제가 견제를 가야 되거든요. 그게 그거의 장점인데, 예, 그거를 못할 수 있는 게, 못한 게 아니라 저희가 실수를 안한 거라서 네, 거기서부터 좀 말린 것 같아요. 그 유령 견제를 갔어야 되는데 조합 차이? 네. 럼블 진이라는 조합 차이 때문에 저희가 더 좋다 생각했고 애쉬는 럼블 궁이 좀 깔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신부이기 때문에 네, 저희가 좀 자신감 있게 저도 이거 싸우면 무조건 이겨 이런 식으로 말해서 싸웠던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. 그 물리 간동력 버프 때문에 그 이제 그브도 좀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랭가가 이제 조금 너프되긴 됐거든요. W의 그 패시브가 한개 사라졌어요. 네, 그래서 좀 풀리는 거 같다고 생각해요. 저는 원래 극딜로 자주 써왔고 그리고 지금도 극딜로 쓰면 좀 나쁘지 않아서 네, 전좀 극딜로도 자주 쓰는 것 같아요. 그 리신이 처음에 저희 블루를 털었잖아요. 아, 저 뺏어 먹었잖아요. 네, 근데 거기서 안 빼고 그냥 새 캠프를 카운터 정글 하더라고요. 네, 근데 그게 저한테 이득인 게 저는 유령을 먼저 먹고 갔고, 리신은 이제 저희 블루를 스타트해서 저희 정글 리제는 좀 빠른데 상대 리제는 조금 느려져요. 그리고 저도 상대 정글 상 캠프를 그대로 먹었고, 그래서 제가 상대보다 무난히 정글링도 앞서가고 그때부터 그냥 무조건 이겼다 생각했어요. 킬도 별로 안 나긴 했는데 초반에 무조건 이겼다 생각했어요. 예상은 했어요. 이게 제가 마오카이를 묘목을 그냥 유령에 두개 깔고 블루 체크 해달라고 제가 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. 네, 그냥 저희가 실수만 안 하면. 실수 안 하고 좀더 호흡 잘 맞춘다면 네, 그냥 이길 것 같긴 해요. 조금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네,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지는 것보다는 다른 선수들이 MVP 하고 이기는 게더 좋은 것 같아서 네. 저는 욕심은 있지만 그래도 이기는 게더 중요한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,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